안녕하세요. CM병원 정형외과 척추파트 전문의 허동열입니다. 오늘은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무엇일까요?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척추관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척추관을 뒤에서 본 사진이고 우측 그림을 척추관을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한 개의 디스크와 두 개의 후관절, 총 세 개의 관절과 척추뼈로 이루어진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좁아지면 척추관 협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몸을 세로로 보는 MRI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은 눈, 코, 입이 있는 앞쪽이고 우측은 등이 있는 등 뒤쪽입니다. 보통 고속도로나 수도관의 물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과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왼쪽에서는 뇌에서 척수가 막힘없이 내려가는 게 보이지만 우측 아래 부분에서는 울퉁불퉁하여 척추관이 좁아진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몸을 가로로 보는 모식도와 MRI 사진입니다. 척추관 안에 마래꼬리를 닮았다는 신경다발인 마미가 있고 신경근이 여기서 나와 외측 함요부를 지나 신경근관을 통과해서 척추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식도와 비교하면서 MRI를 보겠습니다. 후관절이 커지고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 척추뼈가 퇴행하면서 척추관, 외측 함요부, 신경근관이 좁아지면 다양한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심성 협착증만 알아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외측 함요부 협착증과 신경근관 협착증이란 것도 있습니다. 신경근관이 좁아지면 요추 5개의 신경근관 중에 다섯 번째 신경이 가장 많이 눌리게 되며 그림처럼 하지의 외측을 따라 엄지발가락 쪽으로 신경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착증의 증상은 초기에 퇴행성 변성으로 허리에 막연한 둔통과 뻣뻣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불편을 감수하고 제한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인 신경성 간헐적 파행 증상이 나타납니다. 파행이란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경의 기계적 압박과 혈행장애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걸을 때 주로 양측 하지의 통증, 저림감, 근력 약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걷다가 앉거나 허리를 숙여서 쉬면 증상이 완화되곤 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황색 인대가 늘어나면서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기계적 압박이 줄어들고 혈행장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관성 파행과 구분해야 합니다. 혈관성 파행이란 CT로 재현한 그림에서 보듯이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절뚝거림입니다. 허리의 자세와 관련이 없고 자전거를 타거나 걷다가 쉬면 빠르게 증상이 소실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 외에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땡겨요.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감각이 이상해져요. 다리에 피가 안 통해요. 쥐가 나고 힘이 빠지면서 넘어지기도 해요. 라는 등의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항문 주변부 통증, 더 심하면 대소변 장애까지 일으키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적인 이학적 검사는 없습니다. 디스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는 하지 직거상 검사는 통상 음성이며 근력 약화나 이상 감각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양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혈관성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하지 동맥을 촉지하기도 합니다. 진단적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검사로는 단순 방사선 촬영이 있는데요. 측면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신경근관 협착증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디스크 높이와 불안정성을 확인하여 중심성 협착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MRI 촬영입니다. CT로도 진단할 수 있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근육, 인대, 디스크의 대조를 훨씬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정밀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나이와 전신 상태, 협착의 정도와 증상 등 다방면을 고려하여 단계적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신경마비 증상이 없고 경도, 중증도 증상이 있는 경우, 전신 상태가 불량하여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수술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모든 치료의 핵심이지만
환자 보호자에게 병의 자연 경과와 다른 가능한 모든 치료 방법들을 충분히 설명한 뒤에 환자와 의사와의 치료 기대치를 맞추고 참을성 있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1주 이내에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소염제, 근이완제, 진통제를 복용하고 문찜질과 초음파 치료, 전기자극 치료를 3에서 6주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운동치료에는 수영, 걷기, 뛰기 등을 비롯해서 코어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올바른 척추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허리에 좋고 어떤 운동이 허리에 좋을까요? 허리 운동은 크게 윌리엄의 등척성 굴곡 운동과 맥켄지의 과신전 운동이 있습니다. 등척성 굴곡 운동은 요추전만을 감소시킴으로써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윌리엄 이론에 근거하지만 디스크에 부담이 갈 수 있어 요추전만을 유지하는 과신전 운동을 권유합니다. 대표적인 그림들입니다. 또한 평소 자세도 중요합니다. 근무 환경에서 모니터를 높인다든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고 앉을 때 엉덩이를 바짝 붙여서 앉는 습관을 들이며 허리도 펴서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때 허리 아래에 낮은 쿠션을 베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 있을 때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100이면 바로 누웠을 때 4분의 1로 감소하고 앉으면 1.5배로 증가하며 앉은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면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앞선 방법들로도 증상이 악화된다면 시술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경차단술, 경막의 신경성형술, 풍선확장 신경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 등을 섞어 주사해 주는 것인데요. 신경차단술은 꼬리뼈 주사와 신경근 주사가 있으며 조영제로 바늘의 위치가 적절함을 확인한 후에 원하는 위치에 약물을 주사하여 협착으로 인한 신경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꼬리뼈를 통해서 특수한 관을 넣어서 협착 주위에 유착을 방리하는 것인데요. 그중 풍선 확장형은 사진의 검은 동그라미처럼 풍선 확장을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러한 시술들은 증거 단계 5단계 중 2단계 정도의 높은 증거가 있는 시술임이 논문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마비가 진행하는 경우,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감압술과 고정술이 기본 원리인데요. 내시경 수술, 미세현미경 수술, 그리고 전통적인 척추위압술 및 고정술이 있습니다. 내시경적 감압수술은 중심성 협착증이나 신경근관 협착증에서 유용한 수술법인데요. 20배 이상 확대된 시야에서 1cm의 작은 피부절개로 수술을 하며 낮은 감염 확률, 낮은 합병증, 낮은 출혈량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림처럼 양방향 내시경적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현미경을 통한 수술은 기존의 수술법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절개 부위를 작게 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법인데요. 그림과 같은 현미경을 통해 한쪽 부위를 절개하여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척추위압 및 고정술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게 되며 금속나사와 디스크 대체물을 삽입하여 고정하게 됩니다. 모든 척추위압술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마디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오늘은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허리와 다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척추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CM병원 정형외과 척추파트 전문의 허동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